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 빨갛게 빨간 주식 상으로입니다. 자, 오늘은 뭐 저희 이름에 걸맞도록 빨간 주식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상로의 텐텐베거, 자, 1000% 갈수 있는 종목군들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핵심 트렌드를 말씀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빨간 주식으로도 구독하기, 좋아요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확실한 기업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현재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과거 매일경제TV, 서울경제TV, MTN, 다들 수익 1등을 찍고, 현재는 한국경제TV의 스컷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좀 봐야 되는 것이 이번 주 일정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글씨가 조금 작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보면, 자, 우선 이제 7월 24일 날 보면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비자,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자, 제네럴 모터스, IBM, AT&T, 상당한 기술 회사들, 통신 장비 또는 자동차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도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25일 같은 경우에도 메타, 코카콜라, 그리고 램리서치, 보잉, 이런 것들이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줄수 있는 부분들이죠. 26일 날 이제 올림픽이 개막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이니까, 물론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제 PC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인텔과 엑슨모빌,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를 보면, 그 다음 주가 이제 미국 FOMC가 열려요. 그래서 30일, 31일, 31일에 또 금리가 결정되겠죠. 금리 동결이 열릴 거라고 보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일정들을 보면 어때요?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시장 안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월 초는 CPI가 중요한 거고, 월 말로 가면 PC를 많이 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PC에 대한 주목도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둘중한개 본다면 이제 CPI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PC는 최근에 이제 많이 체크를 하는 지표라는 점. 다만 이제 연준이 PC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특히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에 대한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 이벤트성 발언들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라. 그래서 8월 달에 접어들면 이제 베케이션 시즌이라서 거래량 자체가 좀 줄면서 재료에 의한, 단순 테마에 의한 시장의 움직임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번 실적 발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국내 기업들도 대부분 다 오늘 강한 반등세를 좀 보였던 것이 아닌가.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는 상당히 끼어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고, 지금 현재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은 저는 상당히 좋게 발표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단기 바닥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현재는 이제 추세의 상승을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물론 캔들 모양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양봉으로 강하게 뽑아내는 캔들이 아니라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갭을 메꾸는 캔들이다 보니까, 야, 조금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점 자체는 또 올려놨거든. 그 저점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좀더 주목해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은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한개더말 본다면, 해리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에 뛰어들었다, 대선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라이벌 구도가 명확하게 생겼습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 트럼프 대 해리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분석했던 기사 하나를 제가 조금 발췌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빵 터진 해리스 밈 역주행. 네. 지금 제 얼굴 뒤로 나오는 분이 이제 해리스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어머니는 인도계, 그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제 비주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오늘 뉴욕 타임스 메인도 해리스 사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사진도 보면 이제 밈에 대한 역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막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이 곧이곧대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트럼프가 피격이 당했을 때도 사실 뉴욕타임즈는 뒤에 미국 국기를 제외하고 미국 국기를 삭제하고 트럼프만 나오게끔 해서 메인 사진으로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진이 상당히 강렬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물론 밈이 정말 역주행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르게 보면 저는 이런 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 해리스가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인지도거든요. 이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왜 거기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앞서서 이제 우리가 요런 여론조사가 있었죠. 일부 조사 안에서 보더라도 이 해리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생각보다는 인지도 상당히 낮은 형태를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바이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해리스를 지지할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현재 바이든도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공식적으로 개빈 뉴섬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의 모든 정치인들이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자, 그러면 지지자들도 해리스를 지지할 것인가? 그건 별개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경선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 지지자들을 응집하는 효과가 있고 경선을 통해서 누군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이 과정들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만 경선이 아닌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을 추대했다. 그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지지자들은 각각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뽑은 게 아니고 내가 지지했던 정치인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의 의사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해리스가 가장 부족한 게 뭐냐? 현재 해리스가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인지도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바이든의 부통령으로서 처음에는 스포트라이트를 상당히 받았지만, 현재 4년이 끝나간 이 시점에서 과연 해리스가 지금까지 뭘 해왔냐는, 업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업적 자체가 지금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현재 사람들은 야, 바이든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해리스 온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 그냥 트럼프를 싫어하니까 우리는 해리스를 찍어야 되는 거야? 자, 이것과 나는 미친 듯이 트럼프가 좋아. 나는 미친 듯이 해리스가 좋아. 이런 사람이 미친 듯이 좋은 사람이 돼줘야지만 대통령 선거는 이긴다고. 그랬을 경우에 현재는 트럼프를 좋아하는 미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여론에서 나오는 부분보다도 격차는 좀더 벌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해리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면서 밈을 통해 가지고라도 인지도를 올리겠다는 저는 의도적인 밈이 보여요. 최근에 보면 이제 쇼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보 컨텐츠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최근 유행인 것처럼 지금은 이런 밈을 이용해서 최대한 인지도를 단기간에 빠르게 올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해리스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들은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국내 증시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면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종목군들이 뭐였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시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누차 강조를 해드렸던 것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이 빠지면 그거는 기회다라고 했어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지금까지 유입됐던 섹터군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전력 설비주류가 오늘 대부분 다 급등이 나왔는데, 전력 설비주를 공략할 때 어떻게? 20일선 무너지면 기회다라고 했죠. 20일선 무너지면 때려라고 했죠. 20일 무너지면 무조건 들어가라. 자, 오늘도 그 전략이 그대로 통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자, 우리가 잠깐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 국내 증시에서 특징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코스피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를 같이 보시면, 우리가 6월 달부터 현재까지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군들을 보실게요. 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키워서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수량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단에서 지금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죠? 현재 코스피 지수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물론 오늘 약보합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우리가 이 정도는 빠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약보합 정도라는 순으로 봐야 되는 거고. 자, LG전자도 어때요? LG전자도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수량이 늘어나면서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죠? 이런 지지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돌려내는 과정들이었다. 자, 삼성중공업, 조선주 상당히 강했다. 그죠? 조선주 안에서 삼성중공업 강하게 올라왔고, 우리가 했던 거는 뭐예요? HD현대와 HD현대중공업이죠. 자, HD현대, 마찬가지 외국인들. 제 때문에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제 글을 살짝만 가리겠습니다. 자, 어때요?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성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종목들이에요. HD 현대중공업.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 대한 비중이 계속 늘어나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목군들, 일진전기도 어때?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수량. 자, LS 일렉트릭도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수량이에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외국인들 보유 수량입니다. 세종전기. 외국인들이에요. 지금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 결국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수량이 높게 잡히는 종목, 꾸준한 매수를 보였던 종목이 현재는 시장을 다시 한번더 반등 나올 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음식료도 꺾이지 않는다. 왜안 꺾이지 않느냐? 누가 주포입니까? 외국인들 주포라는 거예요, 지금. CJ제일제당. 마찬가지로 보유 수량이 늘어 또다시 한번더 붙이면서 21선 돌파 흐름 넣으면서 넘어가는 거. 음양식품 오늘도 괜찮았다, 그죠? 다시 한번더 차트 만들면서 지금 외국인 보유 수량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양상들이 드러나고 있고, 효성중공업 마찬가지죠? 21선 60, 현재 무너졌으니까 또다시 단기간에 갖다 붙이는 움직임이 이제 또다시 한번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양상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코스닥 종목군들도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자, 알테오젠 쉽게 안 꺾이죠, 그죠? 왜? 수량, 외국인에 대한 보유 수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근에 꺾여 있는 종목이 리노공업과 ISC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된다? 어차피 밑에서 빠질 때마다 담아놨기 때문에 기간 포지션만 매수로 전환되면 곧장 또다시 한번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양상들이 벌어질 거라고 봐야 돼요. 의료기기 종목군들도 실적이 대단히 좋다, 그죠? 그러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더 주가에 대한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섹터군들은 정해져 있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키워드는 외국인과 연관될 수 있는 바로 이제 수출에 대한 얘기. 수출에 대한 얘기면 결국 실적에 대한 얘기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으로 본다면 바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만족시키는 종목군들을 현재는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지만, 단기간에 우리가 어제 방송도 했지만 단기간에 빠질 수는 있어요.
빠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 뭐 주식하면서 안 빠지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반등이 나올 때내 종목이 선두권에서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에서 핵심적인 트렌드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는 외국인이다. 수출주의 실적이거든. 결국에는 다시 한번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는 것은 미국장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에 의해서 다시 한번 국내 증시도 그에 따른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꾸준하게 이슈된 게 비만약 치료제다. 그죠? 오늘도 비만약 치료제 이슈가 되면서 또 다시 한번더 대봉이 돼서 돌리면서 넘어갔고요. 이제 이곧두배 갑니다. 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지금 올라갔고. 넥슨 게임즈 이런 것들도 게임주들 괜찮죠. 게임주는 넥슨 게임즈 말고도 외국인들 수급만 보더라도 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괜찮은 종목 있습니다. 자, 그죠? 이런 것들도 돌파 나오고 돌파 신호 나오고 자, 돌파 검색기 되면서 방산주 현대로템 외국인부터 그랬거든요. 지금 자, 좀 이따 차트 한번 보십시오. LS일렉트릭 오늘 강하게 급등 나오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돌파 검색기에 검색되고 강하게 뽑아내는 자,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현재는 시장을 봐야 된다. 지금 시장은 양극화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 시장입니다. 왜? 왜 양극화가 이루어져 있는 시장이냐? 결국에는 수급이 붙어 있는 종목군들,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은 추세 추종을 많이 이루어요. 추세 추종을 어떤 기준 많이 이루냐면 주봉 또는 월봉에 대한 추세를 쉽게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들 반드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번 주에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수익 맵 검색기 특강이 있습니다. 7월 25일 오후 6시에 본방송이 진행되고, 저희가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특강 일정과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신청하셔서 앞서 봤던 검색기, 그리고 차트 설정, 그리고 모바일로 옮기는 것까지 총 패키지로 진행이 되고, 회원방송도 저희가 함께 진행이 되니까 특강 들으시고 회원방송 들으시면서 함께 수익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커리큘럼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거 내용들 제가 설명란과 댓글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서 검색기도 받아가시고 회원방송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